아, 네, 드디어 찍게 생겼네요. 네, 오늘 리뷰할 건 바로 저기 있는 저 세트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팍! 구독과 좋아요! 베이블레이드 대 어택 디펜스 세트입니다. 네. 이 어택형, 그리고 디펜스형 두 명. 스텝을 보자면 네, 방어력, 공격력, 방어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이즌 기라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일단 클리어 휠이 기라프의 다른 색, 하얀색 버전이고 또 여기 또 포이즌 메탈 휠도 도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와 너무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트에 런처도 들어있네요. 단점이 없겠군.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 세트는 진짜 오랜만에 사봐요, 메탈은. 와, 이렇게 돼 있구나. 오, 역시, 와, 이거 일자로 돼 있어. 와, 원래는 다 구겨져 나오는데. 와, 진짜 신기하네. 와, 역시 세트. 네, 런처는 일단은 필요 없죠? 이것도 뭐, 필요 없을 겁니다. 다들 아시니까. 자, 이렇게 세트로, 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거 클리어 휠이야. 쫀다, 진짜. 와, 진짜 쫀다. 스티커 진짜 엄청 심플해, 이거. 와. 그러면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beautiful. 여기 버텀. 뜯어보자, 그럼 하나씩. 와, 이거는 진짜 바셀트 호르지움 구매하면 들어있는 그거네요. 완전 투명색이야. 쫀다, 진짜. 그러면 일단 다 까보죠. 네, 일단 하나씩 설명하면 일단 카운터 스콜피온 네, 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그 아프리카 팀인가 해가지고 잘 알죠? 그 아프리카인 시력 엄청 좋다는 네, 이렇게 돼있고 클리어 윈 네. 제가 이제 스콜피온이 이제 두 개가 됐어요, 그러면. 아, 너무 좋다. 이어가지고. 네, 카운터 스콜피온 완성. 자, 다음은, 사이버, 아쿠아리오라고 하네요. 사이버입니다, 사이버. 이제 다음에 또 사이버 페가시스 만들어가지고 또 배틀 영상 찍게 생겼네요. 와, 빛나는 거 봐. 역시 새 제품은 너무 좋아. 네, 스티커 붙이기가 좀 아쉽네요. 네. 안 붙여도 멋있는데 지금. 네, 일단 사이버, 아쿠아리오, 다음은 와, 대망이죠. 포이즌 기라프. 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트랙은 바로 그 주피터가 사용하는 그 트랙이죠, 이거. 자, 뭔가 트랙이 거미줄처럼 생겼어요. 오, 메탈볼. 방어력과 지구력이 엄청 우세하겠죠, 그러면. 좋았어. 오, 힙 좀 커 보이네요. 네,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영상 오랜만에 찍었으니까 배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배틀 해보죠. 그래도 역시 도색은 아까우니 그냥 메탈을 바꿔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카운터 스콜피온 대 사이버 아쿠아리오부터 한번 배틀해 보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고시. 오, 역시 방어형. 고시. 오, 페가시스. 페가시스래야. 사이버 페가시스. 네, 아니고 아쿠아리오. 근데 카운터 스콜피온 또 움직임이 약간 흥청거리는데 과연. 아쿠아리오 마지막 일경이 얼마나 셀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얘네들이 좀 세트가 좀 가볍게 돼 있어요. 네, 뭐, 네, 지구력 싸움이죠 이거.
카운터 스콜피언 1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어디서 바로 이겼네. 머리찍기. 야. 이번에 아쿠아리오 대 기라프 붙어보죠. 얘가 메탈볼이어서 지구력도 많을 것 같아. 고시. 고시. 떴고. 와, 역시 방어력. 방어력 대단합니다. 자, 페가시스 지구력 바닥나죠, 거의. 오오오오. 오! 와우. 네, 엄청난 데미지로 아쿠아리오 1점. 한판 3-2-1 보쉬 보쉬. 아쿠아리오가 진짜 생각보다 세네요. 네, 이거 부딪히지 않으면 거의 기라프의 승리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거 양쪽 다 거칠게. 지구력 싸움이 됐네. 네, 기라프가 이겼네요. 네, 이번엔 방어형 대 방어형, 카운터 스콜피온 대 포이즌 기라프 배틀해보죠. 일단 포이즌 기라프부터 보시. 보시. 네, 이건 방어형 싸움이어가지고 튕겨내게 됐어요. 스콜피오는 좀 애매하네요. 방어형이라는 게 좀 가벼워서 그런가? 너무 방어력이 없고. 오, 역시 방어형 데미지 갔어. 역시 방어 세대. 우와, 멋지게 승리를 가져간 포이즌 기라. 바로 갑니다. 다시 한번 오시. 오시. 튕겨내. 우와! 아, 이게 포이즌. 아, 포이즌이래. 스콜피언이죠, 이게. 네, 이렇게 리뷰도 해보고 배틀도 해봤습니다. 네. 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네, 애들 다 부품도 전 새로운 거, 메탈도 받았고 좋았어요. 근데 역시 포이즌 기라프. 도색 때문에 쓰기가 싫어요. 이 결론. 그럼, 나중에 봅시다.